신의 기사들의 패기를 보는 시간. 제5기 매주운배 오픈 신인왕전입니다. 16강전 진행되고 있는데요. 신민준 선수와 최영찬 선수의 대구. 아, 이곳을 붙인 건가요? 네, 이곳을 붙인 수의 의미는요. 네.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게 이렇게 보통은 받는 것을 흙도 제일 먼저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두면 이제 2단저 치는 걸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은 이렇게 두면 흙이 안 되죠. 보통은 이렇게 두는 것은 여기까지는 흙이 아주 만족스럽고 백이 별거 없는데, 여기가 두터워지면 여기가 선수, 이제 여기 두면 흙이 이제 움직이는 수단이 거의 안 되고요. 이 돌이 살아가면 흙이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그 약점 때문에, 준동하는 맛 때문에 백이 이제 지금 이곳을 손을 댄 거예요. 흙이 젖히기가 어렵나요? 이곳이요? 네. 아니요, 젖힐 수는 있는데요. 젖힌 다음에 이렇게 이어서 둔다든지 하면 이제 백도 이제 살기가 좀 수월해지겠죠. 아. 이 하변에서 사는 수와 이 두 점을 이어가는 수를 맛보기 정도로 보고 있는 건가요? 예, 이곳 맛을 지금 계속 노리고 있어요. 신민준 선수 젖혔다는 것은 여기서 이을 생각인 것 같은데요. 있는 수 말고는 다르게 둬서 여기 젖힘을 당하게 되면 여기가 준동하는 맛이 강력해지기 때문에 쉽게 살려줘야 되나요? 근데 여기를 이어놓고요. 백이 이런 것을 밀어가면 이런 식으로 압박할 수도 있어요. 예. 돌파를 하더라도 다시 씌워가게 되면 예, 살기가 만만치가 않죠. 뭐 여기 약점 때문에 살 수는 있는데 약간 좀 안에서 간신히 사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과연 흙이 이어서 둘지. 흙도 이제 여기 준동하는 맛, 이거 있는 수단 때문에 좀 약간 고민이 되죠.